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회전할 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좌회전할 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했었는데요. 오늘은 만약에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때 경로가 재설정되잖아요. 그때 음성을 넣도록 작업해봤습니다. 먼저 내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늘 무슨 색깔? 노란색 한번 가겠습니다. 노란색 가겠고요. 내비 버튼 누르시고요. 하상도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다, 해양공 말고 하상 순환도로. 순환도로를 찍었고요. 닫기를 누를게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역시나 기계 누나 목소리.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했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후 우회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우회전 안 하고 직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경로를 바뀌면서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하면서 내비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저쪽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엔 이쪽으로 됐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좌회전 안 하고 직진해 보겠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네, 경로가 바뀌면서 또 다시 그런 멘트가 나왔죠. 제발 오류가 없기를. 자, 학교 종소리 들리고요. 여기선 직진이죠? 제대로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말했죠? 자,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했습니다. 아, 오류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류! 다시 한 번 더 경로를 이탈해 보겠습니다. 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왠지 뭔가 오류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옆돌기를 하네. 옆돌기를 차가.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이라서 운전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오류가 없는 거거든요. 오, 방금 전에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제검색합니다. 와!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버스야, 미안하다. 이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한 다음에 재검색을 해서 길을 다시 만들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그런 말을 안 하네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일단 경로를 이탈하면 재검색합니다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도 잘 되네요. 자, 이탈 여러 번 했는데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목적지에 가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를 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작업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